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파격적인 공약 같은 거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가장 큰 건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 수도 이전이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을 비우겠다. 너무 서울이 과밀 지역이 돼 있고 그래서 행정 수도를 수도로 옮기자. 그래서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자. 이 공약이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장 큰 공약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큰 두 가지 들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안 좋은 공약 중에는 4대강, 이명박의 4대강 사업. 박수홍이 혼자만 너무 오랫동안 말씀하셨어요. 어서 와, 안나. 외로우셔. 외로워. 아이고. 전혀 안 됐죠, 4대강. 아, 납동강 이런데 지금 수문을 안 올렸는가? 납동강은 이제 정상적으로 다 썼겠네 그러면. 다 썼기는 가봐요. 수문을 10cm 내리면 밀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못 내리는 거지. 4대강 그 보를 만들고 나서 수질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 수량을 확보를 해서 농사 짓거나 하는 사람들이 크게 도움을 받았어요. 보가 생기고 난 다음의 그 상태의 생태계가 또 적응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보를 개방해버리면 그 생태계가 또 파괴되는 거죠. 독일에도 이렇게 보를 만들었다고 나온다고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다 해체하고 트더라고. 네. 결국은 다 트더라고. 거기는 독일은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데 네.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하산계수가 보통 한 700쯤 돼요. 네. 두고 가세요. 네. 아, 주세요. 네. 그 하산계 그 갈수기는 비가 안 올 때 그래 갈증이 날 때가 가장 이제 바닥이 낮을 때하고 만수기는 이제 물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철철 넘칠 때 있잖아요. 이 차이가 그게 하산계수거든요. 우리나라에 보통 강이 하산계수가 700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뭐 한 두 달씩 안 오고 비가 오면 괜찮아요. 근데 어서 오시오. 댐을 막아서 그나마 한강 같은 경우에 일정한 수량을 조달. 아, 납동강 왔네. 아니 지금 응. 뭐냐 하면 아니 사내가 댐을 열지 말아야 된대. 네. 농민들이 좋아한다고. 아, 다 썩어갔는데 좋대. 지금 올해 녹조가 안 했으면 올해만 1850회가 발생했어. 녹조가 그러면 그러면 저 옛날에는 녹조가 없었나요? 옛날에는 저 강물이 적기 때문에 녹조가 더 심해져서 아니 갈수기에만 녹조가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11월 달 아 갈수기 알잖아. 네. 아니 네, 1월부터 11월 1년 뭐, 12달 녹조에 하여튼 뭐 맘대로 하겠어. 심각해 심각해. 그쪽에는 큰일 났네. 정권 그쪽에는 저 김해 쪽에는 거기는 저 개방을 하든 말든 그럼 내 고향 의성과 상주보와 낙담보는 건드지 말라고. 근데 김정은 금강보 이제 저 개방했잖아. 다 했어.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 모래톱도 살아나고 생태계가 완전히 살아나잖아요. 생태계가 살아나기 우리 아니 영산강이랑 납동강은 진짜 심각하네. 하여튼 맘대로 하겠어. 이거 심각해. 몸으로 막을 옛날에는 갈수기 그러니까 이 저 그 강수량이 줄어들 때만 녹조가 발생했는데 지금 1년 12달 내내 녹조예요. 그러니까 그 부울경 그 영남권 한 천만 명 되죠. 이 사람들이 그런 물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심각해. 아이고 김철원님, 이때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가장 파격적인 공약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니 그때는 허경영의 공약이 최고였죠. 뭐. 허경영이 저 예남 1억 준다. 근데 이제 네. 옛날에는 그게 파격적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재명 후보가 그거 다 따라가 버려가지고 아니 정영이가 지금 예, 이 저 정치성을 상실했어요. 그 지금 여론조사에 넣으면 허경영 4등 나오고 3등 나오거든. 아니 정몽준이 했던 공약이 뭐예요? 반값 아파트인가? 그때 저는 정주영 반값 아파트. 그다음에 부산까지 고속도로 2차 2층 복층 2층 복층 고속도로. 그런 아, 그런 거 진짜. 복층 고속도로 했다가 그 위에 저 고베 대지진 나가지고 폭사가는 바람에 그건 못했지. 자 이제 녹화장 가실까요? 네. 아니, 맛있으신가 봐요? 갑자기 이걸 끝에 그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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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시죠. 불렀다.